도심 한복판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선율.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 가야금 연주 소리였군요. 지금 연주한 악기는 25형 가야금입니다. 그 가야금에서 좀 더 음역을 넓히고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도록 개량한 악기예요. 우리의 전통악기 가야금은 12줄이니까 무려 13줄이나 더 많은 25현 가야금. 응? 그런데 웬 영어악보? 제가 속한 드오라는 팀은 서양 클래식 악기와 한국 음악 악기가 같이 함께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팀인데요.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만나 연주하는 팀. 저희는 앙상블과 비디오 크로스오버 팀 드오입니다. 변화무쌍한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 서대문구. 크로스오버 음악팀 드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동묘제례악 시작할 때 드오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게 악기를 드시오라는 뜻인데 네. 이제 저희도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겠다.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드오는 동양악기와 서양악기가 만난 크로스오버 음악팀입니다. 멤버는 모두 12명. 저희 같이 사는 언니는 이름은 두인경 씨입니다. 드오에서 작곡가를 맡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작곡 전공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오에서 작편곡을 맡고 있는 두인경이라고 합니다. 인경 씨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후 현재 드오와 함께 작업 중이랍니다. 가야금 연주를 맡고 있는 지원 씨는 어릴 때부터 가야금을 연주해온 실력자. 12살 때 취미로 했다가 이제 중학교를 국악중학교를 가자 해서 그때부터 전공을 한 건 14살이에요. 대금이나 뭐 다른 국악기들은 소리 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가야금 일단 건들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소리를 내고 왼손으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만지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게 되게 독특하고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경 씨가 편곡한 따끈따끈한 곡의 첫 연습 시간인데요. 동서양의 크로스오버 곡, 이걸 어떻게 편곡하신 건가요? 이제 피아노 악보를 그대로 가야금 연주자한테 전달을 하면 가야금 음역이 벗어난 음들은 사실 연주가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마다 고유의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쓰면은 못 살리기 때문에 저는 좀 악기 공부를 해서 악기에 맞는 그런 음색을 찾아내려고 편곡을 합니다. 좀만 높여봐. 진짜로 처음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느리게 했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틀렸어. 하지만 가야금에 대한 소신이 남다른 지원 씨의 연습은 계속됩니다. 이 가야금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지 않고 계속 전통만 고집을 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악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자기 음악을 도전하고 해야 이제 같이 숨쉬는 음악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눌러야 되고 누르는 게 너무 티가 안 났으면 좋겠어. 어려운 문제인데 되게 편하게 해줘.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잘하고 학교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영상이랑 음악이랑 그리고 음악 중에서도 한국 음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좀 뭔가 같이 섞여서 결국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좀 모인 거죠.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는 영상팀에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두호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두호 사무실 늘 와도 참고 이런 참 정면.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멤버들. 리크루팅 보고 원래 좋아하던 팀이었어가지고 꼭 하고 싶다 하고 생각해서 지원을 해서 붙었네요. 대학생과 취준생 그리고 젊은 음악인까지 다양한 이력의 멤버들이지만 두오 안에서 서로 힘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둘이 싸우면 두오 해체인 거지. 두오 사무실 없어지고. 찐 해체임. 음악으로 먹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어려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내고 있진 않잖아. 해내고 있잖아. 사업 자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과가 되게 적고 보통은 다 이제 그냥 프리랜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많이 현실이랑 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 진짜 두 활동을 하면서 약간 그런 취업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오히려 푼다고 볼 수 있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이런 경험 뭐 이게 잘 되든 잘 못 되든 나중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십몇 년 후에 만나서 아 우리 이때 이거 했었잖아 뭐 이때 뭔 일 있었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냥 우리 음악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군분투했던 게 기억만 있어도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그날 오후 멤버들이 외출을 합니다. 여기라고요. 지원시키만한 가야금 괜찮으세요? 이제 내가 왜 가야금을 했을까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모처럼 멤버들이 모여 연습하는 날 새로운 곡을 연습하기로 했답니다. 갑자기 세 명이서 네 명이 네 명 됐어. 자기소개. 여기서요?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 대금 전공이에요. 대금 연주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아, 김주혜입니다. 오늘 대여한 연습실에 도착한 멤버들. 여기예요. 프로젝트 때마다 각자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진행을 한다는데요. 저 소개 좀요. 소개 좀 하시다. 네, 안녕. 자,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박지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그럼 바이올린 전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전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 김주혜입니다. 넉넉치 않은 상황이지만 함께 연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멤버들. 서양악기 바이올린과 전통악기 대금 그리고 해금까지 처음에는 서로 잘 어울릴까 걱정도 됐다는데요. 사실 가야금이랑 그 이거 뭐지? 아쟁이랑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옛날에는. 아, 근데 둘 다 크니까? 네, 뭔가 생긴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엄청 다르더라고요. 아, 전혀 달라요. 아쟁이 약간 활을 쓰는 거고 근데 그 차이를 보기 전까지는 좀 몰랐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국악기를 몰랐던 거네요. 네, 음정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국악기 음정이나 서양악기 음정이 사실 그거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약간 조금 그래도 좀 많이 정돈된 느낌? 그러니까 국악이 약간 오음계 기준이고 서양악기가 칠음 기준이라 보니까 이게 국악기의 그 미세한 음정 다른 게 서양악기랑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년 반? 뭐 그쯤 되니까 이제 합을 맞춘 지가 조금 되니까 이제는 이제 드 안에서 해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연습한 연주를 영상에 담아볼 시간! 와, 기대되는데요? 하나, 둘, 셋! 2년 가까이 함께 활동해온 크로스오버 음악팀 듀오. 그동안 함께 해온 연주들은 멤버들 자신에게 큰 추억이 됐는데요. 그중 듀오 대표 대금 연주자이자 리더인 주혜 씨의 추억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지? 약간 그 전혀 경험이 없었던 상태여서 녹음을 했을 때도 이게 어떻게 영상에 입혀지지 해서 약간 감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연주만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잘 어울릴까 말하진 않아도 모두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살면서 이제 내가 이거를 정말 계속 할 만한 재능이 있는가? 아니면 약간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때였는데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힘들었던 시기 두호 덕분에 슬럼프를 극복하기도 하고 이들에게 두호는 그런 존재인 거죠. 녹음 뜨고 이제 딱 나왔는데 그 저희 작곡가 겸 음악 감독님께서 천재다. 흣, 역시 내 연주는 완벽해. 젊은 예술가들 두호, 그들의 연주는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어려움을 계속 넘어서 같이 두호라는 팀을 그냥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야금 연주자로서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혜가 동생이지만 대표를 고맙게 맡아줘서 저는 그 옆에서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계속 두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뭔가 준비를 하고 싶어서 뭔가 두호가 부자가 되는 그런 그날까지 뭔가 열심히 네, 모든 팀원들에게 잘해주며 못 나가게 붙잡을 거고요. 새로운 음악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크로스오버 팀 두호.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이 더 멀리 울려 퍼지길 응원하겠습니다.